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AX5506입니다. 우리는 보통 공유기 속도 측정을 할 때 이렇게 인터넷 속도 측정 앱을 사용해서 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이거를 외부망 속도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구글 니어바이 쉐어 그리고 유니스냅 그게 활성화되면서 공유기 내부망 속도도 중요해졌는데요. 13기가짜리 동영상 파일을 니어바이 쉐어에 이쪽에 끌어다 놓으면 잠시 뒤에 LG 스마트폰 제 메인 컴퓨터 이렇게 리스트가 두 개 떠요. 메인 컴퓨터로 전송을 하고 싶다면 선택을 누르면 공유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속도를 사용하면서 지금 파일 전송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이터가 아니라 공유기 내부에서 맴도는 데이터를 이거를 내부망 속도라고 합니다. 내부망을 사용해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두 가지 내부망 속도 측정 전용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죠. 먼저 니어바이 쉐어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받아서 더블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설치 완료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잠시 기다리면 설치가 끝났으면 오른쪽에 트레이 아이콘에 이렇게 니어바이 쉐어 아이콘 이거를 한번 클릭한 다음에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팅을 내 기기로만 수신 이걸로 해놓고 그러면 제 플레이신 아이디로 로그인된 기기끼리만 파일 송수신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기 이름 같은 경우는 이쪽에 톱니바퀴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름 바꾸기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설치가 끝났으면은 지금 이쪽에 있는 하나의 공유기에 레노버 P11, LG V50 스마트폰, 추이 노트북, 그리고 유선으로 연결된 테스트 PC, 그리고 메인 컴퓨터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다섯 대가 물려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기기는 기본으로 니어바이 쉐어 기능이 운영체제 안에 그냥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사용을 해보면 이쪽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16개 동영상 파일 총 7기가 정도가 되는데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옮겨서 기다리면은 주변에 블루투스 기능으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한 공유기 묶여있는 기기가 이렇게 뜨거든요. 같이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메인 컴퓨터를 선택을 하면은 이쪽으로 데이터가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자, 속도를 보면은 지금 거의 1000Mbps.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는 500메가짜리 KT 반기가 인터넷이에요. 그런데 내부망 속도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뭐 100메가 인터넷, 뭐 기가 인터넷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부망 속도랑만 관련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파일을 만일 이 추이 노트북으로 옮기고 싶다면 선택을 해서 쭉 옮겨서 이쪽에 추이 노트북이 뜨니까 이거를 선택을 해주면 바로 이쪽에 추이 노트북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전에 유선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PC로 옮길 때는 거의 뭐 1000Mbps 가까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 녀석이 와이파이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뭐 와이파이 칩셋도 AS101이니까 지금 대략 400메가 후반대 500메가 요 정도로 옮겨가고 있는 게 보이죠? 혹시나 LG V50 스마트폰으로 옮기고 싶다면 똑같이 파일을 이쪽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LG V50 스마트폰 선택을 딱 하면 네, 파일을 수신 중 뜨면서 바로 파일이 넘어갑니다. 니어바이 쉐어는 이렇게 자동으로 파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따로 수락 같은 거 버튼 안 눌러도 바로 넘어가니까 이게 진짜 편해요. 다시 LG V50에 있는 동영상을 이쪽에 보내고 싶다면 선택을 해서 공유 누른 다음에 니어바이 쉐어 누르면 이쪽에 리스트에 테스트 PC가 있죠. 이거를 한번 탭 이렇게 하면 바로 또 파일이 테스트 PC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LG V50 스마트폰 와이파이 속도 풀 속도로 지금 보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은 이 중국 내소롬이 깔려있는 태블릿에서는 니어바이 쉐어 기능이 동작을 안 해요. 이게 단점인데 이때는 유니슨을 사용하면 돼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니슨 검색을 해서 이거 설치를 해주고 사용할 윈도우 기기에서도 스토어 들어간 다음에 스토어에 유니슨 검색하면 이쪽에 인텔 유니슨이라고 나와요. 인텔 유니슨이라고 써있지만 뭐 인텔이나 AMD나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열기 누르고 수락하고 계속하기 발전을 위해서라면 허용 저는 레노버 12.7을 사용할 거니까 태블릿 추가 누른 다음에 이렇게 QR코드가 뜨죠. 태블릿에서 유니슨 앱 실행한 다음에 수락하고 계속하기 누르고 허용 시작 여기서 허용 누르고 허용 허용 이쪽에 QR코드 스캔이라고 나오는데 요거 스캔을 해주면 되거든요. 누르고 메뉴에 거 누르고 그리고 QR코드를 이렇게 스캔을 하면은 알파벳이 똑같은지 확인한 다음에 확인 그럼 태블릿에 연결 중이라고 뜨죠. 자 이렇게 되면 연결됐어요. 시작하기 누르고 PC랑 태블릿 둘 다 유니슨 설치가 이렇게 끝났으면은 뭐 태블릿 같은 경우는 그냥 백그라운드에 둬도 동작을 하고요. 유니슨 앱도 이렇게 닫아놔도 트레이 아이콘에 유니슨 앱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다시 열리게 돼 있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기 그러면 확인을 따로 클릭을 안 해도 자동으로 그냥 파일이 한 번에 넘어가요. 지금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네 대략 500Mbps에서 뭐 많게는 700Mbps
그 정도로 사용해서 넘어가고 있고요. 이것 또한 내부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06이랑 기기랑 어떠한 속도의 링크로 지금 돼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태블릿에서 PC로 파일을 옮기고 싶다면 파일 관리자 이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파일 보내고 싶은 거 선택을 뭐 여러 개 이렇게 해서 이쪽에 공유하기 버튼 누른 다음에 유닛은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지금 공유기 사용량이 갑자기 쭉 500Mbps 이상 올라가면서 이렇게 파일이 옮겨지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유닛은 단점이 있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 안드로이드로 파일 옮기는 게 안 되고 PC에서 PC로 파일 옮기는 게 안 돼요. 유닛은 앱은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거드름마 단계니까 조금 더 발전하면 괜찮아질지도? 그러면 이렇게 니어바이 쉐어 또는 유닛은처럼 이렇게 파일을 공유하는 거는 내부망을 사용하는데 내부망 속도 측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 IP타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객 지원 쪽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누르고 조금 밑에 보면은 이쪽에 IP타임 벤치 대역폭 측정 툴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IP타임 벤치 프로그램 이거를 다운로드해요. 다운로드 받은 IP타임 벤치 프로그램 실행을 하고 OK 누르고 다음 동의함 다음 설치 마치 이렇게 두 개 아이콘이 생겼을 거예요. 안드로이드 기기에 IP타임 벤치 엔드포인트라는 앱이 있거든요. 요거를 설치를 해줘요. 설치가 끝났으면 IP타임 벤치 이렇게 서버 상태 대기 중이라고 나오면 PC에서도 IP타임 엔드포인트 IP타임 벤치 콘솔 실행을 합니다. 이쪽에 엔드포인트 검색이라고 있죠.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은 이쪽에 엔드포인트 1, 엔드포인트 2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엔드포인트 1에서 엔드포인트 2로 파일을 보낼 때 속도를 측정한다는 뜻인데요. 엔드포인트 1은 지금 데스크탑 이거를 선택을 하면 이 컴퓨터가 되는 거고요. 엔드포인트 2는 데이터를 받을 거 밑에 있는 거 이 녀석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태블릿이 선택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엔드포인트 추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쪽에 페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측정 시작하기 이렇게 누르면은 이 컴퓨터에서 레노버 12.7로 데이터가 갈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지 이쪽에 그래프로 표시를 해줘요. 대역폭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속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래프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쪽에서 최소랑 최대 속도 얼마가 나왔는지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면 PC에서 LG V50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도 궁금하다면 LG V50에도 IP타임 벤치 엔드포인트 이거 설치를 해주고 열기 허용 이렇게 대기 중 상태가 뜨면 방금 전에 테스트했던 거는 선택을 한 다음에 리스트 삭제하면 이렇게 리스트에서 없어지고 다시 한번 엔드포인트 검색을 옆에 하나의 리스트가 더 뜨죠. 이쪽에 LG V50이 그러면 LG V50 선택을 한 다음에 엔드포인트 추가 측정 시작하기 V50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최대 720Mbps까지 속도가 나왔네요. 그러면 안드로이드가 아닌 이쪽에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메인 컴퓨터 여기랑 측정을 하고 싶다면 메인 컴퓨터 윈도우에도 IP타임 벤치 엔드포인트 이거 이렇게 실행을 해놓고 이번에도 엔드포인트 검색 누르면 방금 전에 추가한 데스크탑 엔드포인트 2에 뜨죠. 그러면 엔드포인트 추가 누르면 측정 시작하기 네 이렇게 끝나고 역시 유선이다 보니까 뭐 전파방해 같은 거 하나도 받지 않으니까 그냥 일직선으로 쭉 949Mbps가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응용을 하면은 공유기 능력도 측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LG V50 스마트폰 엔드포인트 요거를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제 끝방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요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이쪽에 있는 테스트 PC에서 1000Mbps 신호를 이렇게 보냈을 때 공유기가 아까 전에 놓고 온 V50까지 신호를 쏴줄 때 과연 속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측정이 되거든요. 이번에는 엔드포인트 2에서 LG V50 선택을 한 다음에 엔드포인트 추가 그리고 측정 시작하기 누르면 이제는 저기 멀리 제 침대 위에 놓으니까 이렇게 속도가 줄어든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본 건데 저처럼 내부망 속도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측정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